20년 묵은 크레파스로 조카 선물 만들기. 어린이날을 맞아서 조카한테 크레파스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제 첫 조카에게 특별한 선물이 하고 싶어서 20년 동안 봉인된 크레파스를 꺼내봤어요.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크레파스를 가져와 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초등학생 때 썼던 거예요. 엄청 오래돼서 색이 안 보이는 애들도 있네요. 긁어보면 찐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완전 새것 같은 오일 파스텔로 탈바꿈시킬 거예요. 크레파스가 옷에 묻으면 잘 안 닦여서 안 묻게 조심해주세요. 먼저 마음에 드는 컬러 몇 가지를 정해 크레파스 종이 껍질을 벗겨내줍니다. 이제 만들기를 해볼게요. 비커 하나 사는 걸 추천합니다. 100ml 비커 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조카가 좋아할 만한 모양의 몰드도 준비했어요. 파란색 먼저 만들어 볼게요. 녹일 친구들을 칼이나 손으로 뭉텅뭉텅 잘라주세요. 그리고 남색은 좀 더 잘게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작게 자르는 건 칼로 해주시면 더 잘 됩니다. 핫플레이트를 준비해주세요. 비커에 식용유를 20ml 정도 부어주세요. 핫플레이트 온도를 3 정도로 두고 비커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뜨거워지니까 목장갑을 착용해주시면 좋아요. 온도가 오르는 동안 몰드에 꾸미기용 크레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감이 느껴지면 파란색 크레파스를 비커에 넣어주세요. 오일이 떠오르는 게 보이면 돼요. 벌써 녹는 게 보여요. 집에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막대가 있다면 가져와서 섞어주세요. 연기가 나면 불을 끄고 남은 열기로 녹여줍니다. 덩어리가 자그마해지도록 뭉개주세요. 어느 정도 녹았으면 아몬드처럼 남색을 뿌려놓은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크레파스가 가려지도록 부은 다음 생각보다 빨리 굳으니까 호다닥 꾸미기용 크레파스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굳기 전에 마저 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더 만들어주세요. 다 넣었다면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짜란! 저는 반나절 정도 굳혔는데요. 충분히 굳혀야 단단해지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몰드에서 빼낼 거예요. 가운데를 눌러 빼줄게요. 파란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초록색은 땡로우 캐니언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카에게 줄 예쁜 친구들은 골라내고 좀 어설픈 친구들로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 볼게요. 함께 선물해 주려고 컬러링 페이퍼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무료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눈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파란색 붕어로 뚱땅이를 칠해줍니다. 확실히 오일을 많이 넣어서 엄청 부드럽게 칠해져요. 제가 어린이가 된 기분이에요. 과감하게 이 위에 하늘색을 얹어서 색을 섞어볼게요. 섞이는 거 맞죠? 손에 자꾸 묻으니까 키친타올로 감싸서 쓸게요. 이제 한강 잔디밭에 있는 것 마냥 풀 표현을 해줄게요. 이 노란색 하트로 꽃 표현도 해줄게요. 중간에 주황색이 나오게 부셔볼게요. 질감이 살도록 문대서 그려주세요. 대충 다 칠한 것 같으니 이제 눈에 붙인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볼게요. 칼로 살짝 떼어주신 다음 손으로 떼어내주세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짠! 와, 진짜 귀여워. 저는 이 컬러링 페이퍼와 예쁘게 만든 크레파스를 함께 포장해서 조카에게 선물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뚱땅이 컬러링 해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30개의 댓글이 달린다면 보안을 공유할 거예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뚱땅거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